자, 그럼 이제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왓츠업이라고 물어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바로 이 공매도입니다. 네. 아,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으슬으슬하네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금리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공매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요 두 가지가 앞으로 한 두 달, 세 달까지는 계속 우리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 부분인데, 오늘 저기 헤드라인이 좋네요. 공매도를 이긴 자 천하를 잡는다. 네. 공매도 이기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네, 공매도는 뭐 공매도라 쓰고 밸류에이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하는 세력들,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 네. 공매도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밸류에이션부터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뭐 밸류에이션 했던 뭐 PBR이 얼마냐, PER이 얼마냐, PSR이 뭐.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공매도 쉽게 얘기하면 개미들과는 다르게 증시를 보는 세력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 또한 오르리, 이게 강한 신념인데, 네. 그게 아니라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인 세력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뭐 나쁜 거냐? 뭐 좋은 좋은 것도 있어요. 네.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특정 종목으로 돌아가서 주가 급락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뭐 공매도 재개하는데 좀 반대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요. 자, 한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느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대기 물량 뭐 대차 거래죠. 이것의 양은 지금 40조에서 49조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5월 3일 공매도 재개할 때 이런 영향들이 계속 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공매도 시장, 공매도의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주가는 본래 가치로 회귀한다. 수렴한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것들은 분명히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따라서 고평가 된 종목들은 언젠가는 내려온다.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공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밸류에이션의 시점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뭐 3년에서 5년 평균가를 하회하는 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 컨빅션 숏이라 그래갖고 절대적으로 먹는 그런 뭐 종목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 NC소프트나 셀트리온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현상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는 공매도에 이제 초급자들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면 목표가보다 높게 지금 형성돼 있는 것들. 근데 그 기준은 한 10%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목표 주가가 있는데 그보다 한 10% 정도 넘거나 또는 10%에 근접해 있을 때 거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카카오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10% 뭐 때 지금 목표 주가에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 정도의 이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에, 들어오는 데가 네. 이제 회사들을 공부를 해서 전환사채가 많은 데를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는 아시겠지만 뭐 받아서 그걸 바로 주식으로 뭐 환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환사채를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확정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고평가되어 있느냐, 또 전환사채 많으냐, 이 기준 세 가지만 갖고도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게임스탑에서 봤듯이 개미 투자자들도 협력을 해서는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때는 그 점을 기억하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쇼핑 리스트에 올리실 거는 일단 낙폭이 과대한 것,
그다음에 저평가돼 있는 요 주식들을 일단 사시면 안정성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6개월 정도의 평균 주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거에 평균 주가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전문가들이 말한 것들과 괴리가 있느냐. 요 부분들을 가지시고 조금 조정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또 공매도 세력을 이기면서 천하를 잡을 수 있는 일단 뭐 장비를 갖추신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매도 세력은 이 고평가, 밸류가 높아져 있는 것들. 네, 그것도 무조건 봅니다. 밸류에이션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락의 여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CB, 전환사채가 많은 네. 곳,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밸류에이션이니까, 밸류에이션에 이제 고평가였는데 뭐, NC소프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 쇼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목표 주가 많이 넘은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카카오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삼성중공업, HMM 뭐 등등이 지금 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뭐 비슷하게 지금 붙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 두산박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있어야 되고요. 자, 공매도는 들어오기 전에는 뭘 하느냐? 주가를 확 올리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제 주말을 잘 보내시고 월요일부터는 주가 흐름이 갑자기 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대차거래 잔액들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비교해 보시면서 봅니다. 그냥 와서 팍 올라갔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공매도 세력은 올린 다음에 칩니다. 큰 낙폭을 이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한번 올린 다음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 뭐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서 대차장고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뭐 해준다라는 네. 이야기 저도 한번 들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증권거래소에서 하고 네. 있죠.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고 또 거기 가면은 모의 투자 이 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대차 이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6개월로 개인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또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해서 여러분 꼭 교육 한번 꼭 신청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네. 우리가 하죠. 아, 그럴까요? 네? 저희가 듣고 와서 저희 또 전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니, 뭐 여기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저 우리 굿머니 6에서 한번 뭐 오프라인으로 네. 우리 저 시청자들 모시고 좋습니다. 한번 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